수맥 차단제가 지금 차단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불량식품이나 이러면 식약처에서 단속을 하겠죠. 이 엉터리 차단 제품은 단속 기간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공인받지 못한 학문의 어떤 좀 서러움이라고 이럴 건데, 그런데 그걸 해가 뭐 또 떼돈도 버는 경우도 없어요.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그대로 중단이 됩니다. 그런 사례를 내가 들고, 그 다음에 왜 국민들이 이제 수맥에 대해 불신하는가, 이걸 제가 도표를 하나 그릴게요. 자, 수맥이 없는 경우. 자, 이제 없는 경우도요, 참 황당하지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따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수맥이 있는 경우. 왜 내가 이 진실로 가로를 열었냐면요, 수맥이 없는 데 가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뭘 팔기 위해서.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진실로란 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C의 경우. 수맥이 있다고 할 경우. 자, 있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기란 사기죠, 사기.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 수맥이 없다고 하는 사람 사기는 없지만 일단 내가 항목상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수맥이 있는데 없다고 할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왜 그러냐면, 없다 이러면 뭘 아무것도 못 팔아먹죠. 뭐 있다 해야 뭘 팔아먹는. 근데 일단 요런 상황을 내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래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예, 대처 방법에 이제 정확한 차단제를 썼을 경우. 그 다음에 엉터리 차단제 사용.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수맥이 없다. 실제로 없죠. 만약에 없는데, 없는데다가 정확한 차단제를 쓰면 어떻습니까? 효과를 봅니까? 못 봅니까? 수맥이 없는데 정확한 차단제를 썼다. 효과 없죠? 효과 없죠? 왜 그러냐면 수맥이 없으니까 차단제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죠? 차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차단 불필요. 차단이 불필요하고 동시에 깔았다 해가지고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죠. 왜? 수맥이 없으니까. 수맥이 없는 데다가 뭐 500만 원짜리 수맥 돌침대를 나아가 잤다. 똑같죠? 그 돌침대에 다른 원적에서는 엄연 기능만 있겠죠.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맥이 없는데 엉터리 차단제 사용하는 경우는 좀 많이 일납니다. 실제로 없는 데다가 엉터리 차단제 사용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또 차단할 필요 없죠. 차단 불필요고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현재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맥이 있는 경우. 여기 진짜로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중요해. 그래서 내가 도표로 만드는 거예요. 수맥이 있는데 정확한 차단제 사용.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차단이 필요하고 효과 봅니다. 이 경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수맥이 있던 이 상황에 정확한 차단을 쓰면 효과를 봅니다. 자, 근데 수맥이 있어요. 엉터리 차단제. 이 경우도 지금 많습니다. 차단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불신을 합니다. 왜? 뭐 수맥이 있다 해서 뭘 깔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이 제품이 엉터리든가 안 그러면 수맥이 별거 아니라든가. 그죠?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례를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수맥이 있다고 할 경우라는 거는 없는데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국민일보나 싼 신문에 문화일보 이런 데 뭐 수맥 감정 무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료란 말로 절대 하면 안 돼요. 뭘 팔기 위해서 그 사람도 보면 100% 뭐가 있다고, 수맥이 있다 이런데. 자, 그럼 여기 수맥이 없는 데 있다고, 실제로 없는 데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때 정확한 차단지를 쓰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죠? 왜? 수맥이 없으니까. 아무리 차단지 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또 차단이 불필요한데 팔아먹는 거예요. 자, 이제 수맥이 없는데 있다고 할 경우에 엉터리 차단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차단할 필요가 없고 아무 변화가 없죠. 내가 오죽하면 내가 살다 살다 내가 이런 그림까지, 이런 도표까지 그 만들어 설명할 줄 몰랐다고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 마일랍니다. 자, 없다고 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나무 수맥 사기꾼들이 거의 다 뭐 자기가 또 안타까운 거는 한 3분의 1은 지가 사기치는지도 몰라. 그냥 탐성 들고 지는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지 자세도 모르니까 그래 댕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의도로 그 뭐 미필적 고의한 사기라 이래 볼까요? 하여튼 뭐 좀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도 뭐 차단 불필요죠. 있는데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정확한 차단제를 하면 요거는 차단이 필요하고, 그죠? 이거는 효과를 보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론상으로, 예, 내건남은 있는데 없다고 할 경우는 뭡니까? 지가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아주 희귀한 경우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엉터리 차단 사용하면 이것도 이제 이거 뭐 차단 효과 안 나타나고 변화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이것도 뭐 있는데 없다고 할 경우에 엉터리 차단제를 쓰면 차단이 안 되죠. 그죠? 예, 그 이것도 이제 불신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맥 차단제는요, 딱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수맥이 있는 경우에 정확한 차단제. 이 결론은 정확한 수맥 감정으로 있을 때만, 수맥이 있을 때만 정확한 차단제를 써야 됩니다. 올바른이라 할게요. 올바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속아왔는가를 내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한 20에서 25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뭐 그 이명박 그 대통령 전 대통령 집에 이제 논현동 차단하고 할 때 한참 좀 수맥이라는 학문에 붐이 일었습니다. 그 텔레비에도 많이 나, 저도 그때 한 두 번 나갔어요. 자랑도 아니고 좀 쪽팔리게 생각하는데 SBS 호기심 천국이라는 데 있죠. 거기 흉가편에 한번 나가고 뭐 KBS 미스터리 추적에 또 이제 그 수맥. 그래, 그때 그 MC가 이윤성이라고 있죠.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운서 하다가 인상이 좀, 예, 요즘 좀 활동 안 하더라고. 9시 뉴스 다음에 했는데 그 두 개 나오고 요즘 그 뒤로는 그 안 나갑니다. 쪽팔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라든가 뭐 풍수하고 같이 하라든가 안 하는데.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속아온 게 또 대기업 이름이 나옵니다. LG 있죠, LG. 그때 항상 수맥이 붐을 이루니까 LG에서 수맥 상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닥 모노륨이요, 모노륨. 이름이 실제 수맥 상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거 깔면 수맥 뭐에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하죠. 이게 많이 팔았어요. TV 광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내가 LG에 뭐 또 인연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그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여기가 들어간 게 수맥 차단이 동가루가 들어가요. 동분. 여러분들 금도 되고 온도 되고 동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는데 모든 가루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있죠. 하나. 하나 그룹. 하나에서 수맥 돗자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뭐 돈 된다면 무조건 또 만들지요. 그죠? 요는 뭐냐면 또 야외용 돗자리처럼 만들어. 2인용 잘 수 있는. 이것도 뭐가 들어갔나면 동가루가 들어가요. 동가루.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쏘아왔던 게 이거는 뭐 많이 엉터리 알죠? 달마도 있죠. 달마도. 달마 그림을 그려놓으면 차단이 된다. 그거는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 했어요. 안 된다는 증명을 했어요. 이 사람 모르게 방을 두 칸 만들어가지고 달마 그림 걸고 검사해 보라고.
또 그 사람 모르게 뗐다가 하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미 엉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명당 도자기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것도 잡혀 들어갔는데, 익산의 약사인데요. 약사인데, 뭐 명당 도자기라는 걸 방에 갖다 놓으면 수명이 차단이 된다. 이영무. 뭐 있을 겁니다. 책도 내고 그런 친구가 있다. 예, 예. 이 전혀 엉터리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 많이 소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자석이라든가 뭐 인터넷 보지 마십시오. 막 동전을 놔놓으면 된다부터 해가지고. 야외형 은박 돗자리. 이거 전혀 안 됩니다. 예, 뭐 추로 어떤 사람 뭐 하투 뭐 몇 장을 놓으면 된다 하고 하여튼 기상천외해요. 왜냐면 검증이 안 되니까 지 마음대로 씨부리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됩니까? 검증이 안 되죠. 지금도 선생님도 끊임없이 저를 지금 검증하고 맞냐 안 맞냐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제 한 달 지나면 조금 또 달라지고 할 건데 헤어질 때 이제 그 안다고요. 헤어질 때. 그래서 자 이런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또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있죠. 자, 중요한 게, 가루라든가 실은 안 됩니다. 실이 어떤 게 있냐면, 검사가, 검실이 있다. 검사, 연사, 동사. 뭐, 이런 게 있죠. 은나노메터라, 이거 안에 이거 실처럼 된 게 들어가.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또 재밌는 거는, 자, 금, 24금. 24금 차단이 됩니다. 자, 그럼 18금 어떨까요? 18금. 75%죠. 18금이라는 거는 75% 금이라는 거죠. 이게 75% 되는 게 아니고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금 있죠. 당연하죠. 이게 전혀 안 돼요. 그 다음에 순은 됩니다. 순은 돼요. 85% 원이 있다 합시다. 85% 원. 수맥 차단은요, 오로와 나싱입니다. 되든가 안 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적당히 된다든가, 뭐, 중화된다든가, 이런 거는 중화란 말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수맥은 그런 약 종류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 동도 됩니다. 순동 됩니다. 순이라는 거는 다 99% 이상을 말합니다. 순동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청계천 동판, 평균 80%입니다. 80%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전혀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알미늄은 다 순도가요. 알미늄이라면 그 여러분들 집에 쓰는 쿠킹오일 있죠. 다 99% 이상이에요. 그런데 되는데요. 두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쿠킹오일 있죠. 그걸 수맥 침대에 차단하고 한 100겹을 깔아야 돼요. 너무 얇아서. 근데 그 100겹 하면 또 찢어지고 그 가공 비용 많이 들겠죠. 최소한 0.2mm 이상. 자, 결론. 수맥 차단은요. 올바른 차단제는,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리 테스트 하면 예? 그 질문하지 마라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건질 건 있어요. 수맥 위에서 오링 테스트 하면 손이 벌어집니다. 그건 체질하고 관계없이요. 예, 수맥 없는 데가 안 떨어져. 도통이라는 사람, 그게 간접 확인법입니다. 탐사봉을 안 가져갔을 때 외국에 어디 호텔방을 잡았는데 궁금하다. 올라가 옆에 떼보고, 거실에 내려와 떼보고, 안 떨어지고 떨어지는 비교가 극명하게 되면 고침된 수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링 테스트하고 경계까지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차단제. 자, 차단제가 여기 그 비철금속 원판. 비철금속 원판. 순도 99% 이상. 이게 정답입니다. 자, 비철금속이나 철이 아닌 금속을 말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아파트에 1층에 수맥이 있는데 50층 가면 수맥이 희석되고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비철이죠. 그 분자 구조 사이로 수맥파가 다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있으면 50층가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도 배아가 나도 아직 안 가봤는데 롯데가 뭐 100층인가 있죠. 잠실. 그걸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내가 63빌딩은 검사를 했거든요. 1층에 수맥이 있는데하고 전망대하고 일치가 돼요. 근데 저 롯데는 좀 조용해지면 간다 하고 또 뭐 하여튼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게 헛돈 많이 썼습니다. 그 싱크홀 있죠. 싱크홀. 땅이 꺼지는 거. 그 수맥 원인인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수맥 원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장해도
뭐 한양대 뭐 사회교육원 겸임교수 이거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다시 돌아가 비철금속 원판의 99% 이상 아니면 차단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뭐 장수 돌침대도 옛날에 된다 그랬고요. 맥섬소도 된다고.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 장수 돌침대하고 맥섬소하고 집어 넣어요. 수맥 차단제를. 동의나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된다. 뭐 예를 들면 1, 2, 3, 4가 있으면 이 순서대로 차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이건 다 효과는 동일입니다. 효과는. 자, 효과가 같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돈 많으면 뭐 집에다 금 발라가지고 자면 되지만. 그래서 나는 이걸 이제 우리 수강생들 필요할 때 이걸 내가 권하지요. 효과는 똑같은데 여기 이제 알루미늄의 또 특수기능 하나가 전자파를 차단을 해줘요. 알루미늄 자체가. 그거는 알루미늄은 전자파 차단하는 건 테스트기로 해보면 됩니다. 전자파 차단은 다 테스트기로 알 수가 있죠. 수맥도 그런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그럼 난 그래 어쨌든 그럼 또 강의에 해방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팔체질도 감별법 나와야만 해방이 되는데 요원하고 수맥도 마찬가지로 뭐 딱 되면 여기 수심 몇 메다 이 딱 나오면 내 또 탐사봉 들고 이렇게 추운데 안 들고 되는데 뭐 요원하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